오, 큰 바위가 계란처럼 생겼는데 버티고 있네요. 나무 미륵대불이라고 써 있네요. 나무 미륵대불. 이큰 계란같이 생긴 바위를 돌아서 밑으로 가면 구보감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명상길 구간입니다. 형제봉 입구라고 그러는 이곳에서부터 명상길이 시작이 됩니다. 쭉 이어서 걸었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시간만 걸으면 된다니까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계속 오르막길이 이어지고 있네요. 명상길은 전에 등산로, 형제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로 이용돼서 그런지 밑에 콘크리트도 일부 깔려 있고요. 도로를 조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머지않은 곳에 하늘이 보이네요. 걸어가는 둘레길이 명상길이라 그래서 좀힘안 들고 평탄한 길이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명상하면서 걷기는 글쎄 계단이 너무 많네요. 나무는 베어내고 하단은 그대로 있네요. 가을바람이 소슬소슬 불고 한기가 느껴지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고즈넉한 느낌이 듭니다. 절로 센티멘탈해지고 명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3분 이상 시청하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큰 바위가 계란처럼 생겼는데 버티고 있네요. 나무 미륵대불이라고 써 있네요. 나무 미륵대불. 이큰 계란같이 생긴 바위를 돌아서 밑으로 가면 구보감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큰 구보감을 지나서 계속 돌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형제봉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 둘레길입니다. 형제봉 돌간에 인원 체크 카운터기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형제봉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해서 서울 둘레길로 해서 정릉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서울 둘레길이 좌측으로 가게 되어 있네요. 북한산은 마사토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통행에 따라서 이것처럼 고립화입니다. 고립화여서 사람이 다니면서 모래가 일어나고 비가 와서 실려 내려가면 또 사람이 밟고 이런 반복적인 거에 의해서 완전히 고리 깊게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견치석도 갖다 맞고 아까처럼 나무로도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사람들이 산을 많이 다니는 한은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산에 열심히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이 다른 길과 틀게 조금 그 요철이 있네요. 조심해서 내려가야 할 듯 싶습니다. 마사토에 미끄럼도 주의해야 되고 계단 높이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계단을 해놨네요. 또 나무는 많이 울창하고 계단으로 된 내리막이 상당히 아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위 하나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려는 듯이 곰처럼 서 있네요. 여기도 촛대바위처럼 하나가 이정표처럼 서 있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서 S자형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산길 중간에 샘이 하나 있네요. 뭐 음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써 있지 않고요. 땅속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이 나와서 매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원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3분 이상 시청하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자연의 물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참나무에 새 둥지가 하나 있습니다. 새끼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곳은 참나무가 많이 자란 숲이네요. 그 굵게 자라진 못하고 밀집되다 보니까 가늘게 크게 자란 것 같습니다. 주변이 다 참나무 밭이네요. 비가 나왔는데요. 아유, 이제까지 올라왔는데 서울 둘레길이 또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이제 거꾸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적송입니다. 요 나무는 똑바로 자라긴 했는데 어릴 때 좀 가지치기를 해줬어야지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근데 참나무가 아주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네요.